5년 이상 사업을 이끌어온 창업가들이 압박 면접의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 발표를 하는 창업가의 행동과 말투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두세 가지밖에 못 지어내는 말이야.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큰 한계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연구개발이 사실은 필요하고 오랜 동안 유지하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세요. 아, 저는 사실 아직 아니 무슨 CEO가 저렇게 긍정적이야. 다 맞아. 뭐, 아, 예. 회사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럴 것 같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몰 비즈니스를 스몰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를 사실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플레이 서동철입니다. 네, 저희 제품인 큐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토이라는 명칭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진짜 컴퓨터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알고리즘, 흐름이란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가 없어도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놀지만 선생님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 코딩이란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게 저희 큐드라는 제품입니다. 주 타겟이 학교 시장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 시장인데 내년에 한 2억의 상반기 2억의 매출을 올린다 그랬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 계세요? 8명. 8명 인건비가 커버 안 되네요. 그렇죠? 언제쯤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나? 손익분기점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럼 내년에 매출이 2억인데? 상반기 매출을 2억을 잡고 있고요. 로봇과 연계를 해서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아, 로봇이라는 부분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서 그게 일종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을 한 부분은 그 코딩이나 흐름적인 부분이고 코딩, 회로, 모듈, 보드. 그게 꼭 로봇이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충분히 로봇이 아니어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는 편입니다. 이거 딱 보면은 무슨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같아. 이거는 잘못하면은 투자를 받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이 지금 제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뭐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신 게 좀 의문스럽고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레고가 외국에서 왕국으로 갖고 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레고한테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왕군이 교군이라고 물어보면은 단지 이건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선택일 뿐이었거든요. 선생님의 선택이라고 자꾸 믿으시는 것도 다시 확인하시고. 근데 본인은 교군. 아까 뭐라 그러냐니까 해외 쪽에는 왕구로 판다 그랬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컨셉이 틀린 거지. 왕구하고 교구 개념을 차라리 교구로 판다 그러면 얘기 아니, 되지. 아니 왕구 거기 개념을 근본적으로 두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질문을 예측한 듯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답합니다. 예.